만성 긴장형 두통인 것으로 나타났다. 왜냐 만성 긴장형 몇 볼트 나오지? 최근 이제 근육의 경직이 10볼트 나오네. 연관되었을 이게 배터리고 램프. 또한 만성 긴장형 두통 자체가 발전기 스트레스나 도움을 찍어야 만든 관련이 있거든요. 레드 정육이 신영님이 본인 통증을 자하기 위해서는 자, 돌 자, 발전기 돌려 보세요. 굉장히 필요하죠. 16볼트, 17볼트. 신경 차단술이 시행됐다. 됐어요? 그러니까 신경 차단술은 이 돌리면은 충전도 되고 약물을 주입해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. 이제 정지, 스톱. 스톱 하면은 충전된 배터리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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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 치면 이제 나가네. 그러면 불을 꺼 볼게요. 불을 꺼 봐. 통증이라는 배경에 자 꺼보세요. 불 있었고 현재는 통증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. 완전히 오 혼하네 오네. 따라서 통증 오네. 치료를 위해서는 그럼 이렇게 스트레스 이제 관리가 함께 배터리에서 충전된 배터리에서 나가고 응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이거를 발전기를 좀 더 돌리면은 자율신경계 균형에 훈해지고 그러니까 충전 이 자율신경계 균형이라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터리 충전되면서 불이 켜지고 이제 여기를 놔두면은 배터리에서 나가고 이 자율신경 균형도가 여기 이제 상당히 떨어져요. 이제 지금 여튼 이 자율신경이 가정용 비상 균형을 맞춰서 라이팅 시스템이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만성 통증이 지속될 때는 사실 그게 몸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든데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표현되는 방법이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는